드립니다. 뭐 하실까요? 아유 세상에 짝을 치는 보석 같아요. 어쨌든 자 누구 노래? 좋습니다. 자 아주 어쩌면 이렇게 소리도 잘 지르고 노래도 잘하고 여기는 어디 계시? 아 암만 암만 자 제목이 뭐라고요? 갑니다. 정말 아주 뭘까 경쾌하게 너무 잘했어요. 자, 이 노래는 가사 말을 줄줄 끌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해. 예. 경자 영자 짐이자 증자야 집안에서 못 들어오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아주 톡톡톡 던지면서 아주 경쾌하게 발랄하게 경자 영자 미자 증자야 에이, 집안에서 못 들어오는 짠짜르르 짠짠짠짠짠 뭔 말인지 알았죠? 자 시작! 경자 미자 증자 그치? 집안에서 못들어느냐 어, 잠깐만 너무 싸 집안에서 못 들어오느냐 승질난 거요? 아니지 그렇지 빨리 나오라고? 왜 그래요? 집안 자 집자가 밑으로 내려갔죠? 자 경 시작 경자 영자 미자 증자야 그다음 집안에서 못 들었느냐 그렇죠 그다음 스톱 승자 희자 명자야 그다음 머니 커피 한잔 마시자 어째 안 알려줘도 너무 잘하네 자 순자, 복자, 희자, 명자 다음에 모닝커피 할 때요 앞에다가 좀 강을 주면 맛이 나 모닝커피 한잔 마시자 시작! 모닝커피 한잔 마시 그렇지 여기까지 예. 자 그다음 집에서 하루 종일 굳은 일 하고 한데 집 앞에 반박자 8분 10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집이 아니고 집에서 규경해야 해요. 따라해야 해요. 시작 집에서 시작 그렇지 이제 읏을 빼 또 노래방 그 집에서 집에서 이러면 어디서 배웠냐 그래 그런데 랑치은혜를 모른다고요 뭐 반박자 자 8분 10회가 있어 반박자 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런 모습인데 조금 아까 읏을 넣었지만 읏을 빼고 몸치소 시작 집에서 하루 종일 시작 집에서 그렇지 한 번 더 시작 집에서 내가 거기까지 언제 했어 거기까지 안 했는데 먼저 하면 나는 그러면 뭐예요 나는 나 여기 왜 왔어 내가 여러분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나보다 먼저 하면 내가 붙으려고 여기 있냐 이 말이오
자, 집에서 하루 종일 굳은 일 하고 여기까지 시작. 집에서 하루 종일 굳은 일 하고. 그렇죠. 자, 고를 끌고 가면 안 돼. 왜? 뒤에 4분 10초 한 박자 쉬라고 나왔기 때문에. 굳은 일 하고 시부모 신경 쓰고 남편도 신경 쓰고 자식들이 손을 쌓였던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 자, 집에서 하루 종일 굳은 일 하고 하고 던져준 거예요. 시작. 집에서 하루 종일 굳은 일 하고. 그렇지. 시부모 신경 쓰고 시작. 시부모 신경 쓰고. 아이고 잘하네. 남편도 신경 쓰고 시작. 남편도 신경 쓰고. 잠깐, 남편 신경 쓰는 거 반박자 쉬고 신경 써. 그냥 바로 신경 쓰면 안 돼. 남편도 남편도 신경 쓰고 시작. 남편도 신경 쓰고. 그다음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시작.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아주 엄청 썩이는가 봐요. 소리를 지르고 보니까 딴 데보다 여기 엄청 소리 지르네. 집집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을 엄청 썩는가 봐. 아, 내가 이렇게까지 크게 하라고 안 했어. 아니 가만히 있다. 자식들 성을 쌓여도 잘하셨어. 잘했어. 자, 그 다음 보세요. 인생이 뭐 있나 즐기며 살아야지. 시작. 인생이 뭐 있나 즐기며 살아야지. 그러게 그러게. 즐기며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굳었어? 아니 즐기며 살아야 되는 거 알면서 인생이 뭐 있나 즐기며 살아야지. 즐기는 게 아니오 그건. 자, 인생이 앞에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8분 10초가 있어서 인생이 뭐 있나. 시작. 인생이 뭐 있나. 그 다음 보세요. 즐기며 살아야지. 시작. 즐기며 살아야지. 그렇지. 화를 내고 짜증내면 나만 손해. 시작. 화를 내고 짜증내면 나만 손해. 잘했다. 화를 낸 거 요거예요. 시작. 화를 내고 짜증내면 나만 손해. 그렇지. 자, 여기가 잘못 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안나서 자자자 이다. 안벽차요. 짠짜란 짠짠 시작. 잠깐만 생각하고야. 짠짜란 짠 이게 아니고 짠짜란 짠짠 헤이. 여기까지 할까. 시작. 짠짜란 짠짠 헤이. 그렇지. 짠짜란 짠짠 브라보. 시작. 짠짜란 짠짠 브라보. 그렇지. 브라보 하다가 또 뒤에 힘든 사상 놓치면 안 돼. 브라보, 브라보는 안 해도 되는데 힘든 생각 놓치면 안 돼요. 자, 짠짜란 짠짠 요만 시작. 짠짜란 짠짠. 그다음 짠짜란 짠짠 시작. 짠짜란 짠짠. 그렇지. 힘든 세상 괴로운 세상 시작. 힘든 세상 괴로운 세상. 이야, 답답하게 살지만 말고 시작. 답답하게 살지만 말고. 너무 잘한다. 노래 부르고 춤도 춰보자. 시작. 노래 부르고 춤도 춰보자. 그렇지. 노래 부르고 춤도 춰보자. 보라고 아줌마.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노래 부르고 하고 던지는 거야. 시작. 노래 부르고 그다음 춤도 춰보자. 그렇지. 브라보 아줌마. 잠깐 잠깐 내가 먼저 할게. 내가 여기를 뭉개면 안 돼. 여기를 브라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브라보 아, 아 브라보 아, 아 브라보 아, 에 브라보 아.
시작! 그렇지! 자, 왜 그냥 여기를 줄렁줄렁 맛을 내는 거예요. 브라보! 이게 아니라 브라보 아줌마 시작! 브라보 아줌마 너무 잘했는데 어떻게 똑바로 저렇게 할 수 있어? 몸을 좀 움직여야지. 시작! 브라보 아줌마 가사! 자, 봐봐요. 가사 한번 보셔봐. 경자 영자 미자 춘자야 집안에서 무엇들 하느냐. 순자 복자 시자 명자야 뭐래? 모닝커피 한 잔 마시자. 집에서 하루 종일 궂은이라고 이게 표시도 안 나잖아, 그죠? 시부모 신경 쓰고 남편도 신경 쓰고 자식들이 속에서 잡아요.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는 건 진짜 속을 썩여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자꾸 마음을 쓰게 하잖아. 속을 쓴 게 아니라 신경을 쓰는 거지. 속을 썩인 게 아니라. 예. 자, 인생이 뭐 있나? 어떻게 하면 살아야지? 즐기며 살아야지. 화를 내고 짜증내면 나만 손해. 이게 영리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예. 힘든 세상, 괴로운 세상 어떻게 살지 말고? 답답하게 살지만 말고 노래 부르고 그 다음 춤도 춰보자. 그 다음 브라보 아줌마. 자, 우리나라에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눈다잖아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아줌마. 아줌마 뭔지 아세요? 무대포. 그래갖고 자리가 없는 예, 지하철이나 버스에도 엉덩이를 비비고 들어가면 다 나와. 이렇게. 그게 뭔 말인지 알죠? 예, 아줌마는요 대단한 힘이 있는 거예요. 무대포로 막 다 밀어내는 그런 아줌마거든. 여기 보면 봐봐요. 힘든 세상, 괴로운 세상, 답답하게 살지만 말고. 힘든 세상, 괴로운 세상. 나만 이렇게 산다고 하면 이런 노래가 나왔을까요? 아니요. 세상은요, 내가 어느 집으로 시집을 갔든 김서방이든 이서방이든 박서방이든 내가 이놈의 집구석으로 시집을 잘못 온 게 아니라 예, 어디를 가서 살든 요만큼은 애쓰고 노력하고 예, 몸도 쓰고 마음도 쓰고 걱정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이 문화센터에서 노래 계셔서 노래를 같이 하면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언니 동생 형님 아우와 같이 노래를 부른다면 시집을 잘 옮겨 못 옮겨? 잘 옮겨. 왜 이렇게 뻔쩍지하게 대답이야? 시집을 잘 옮겨 못 옮겨? 잘 옮겨. 잘 옮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아줌마요? 그렇지. 아이고 지금 무슨 아줌마일까 눈이. 자, 우리는 무슨 아줌마? 아, 야,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 누구 노래예요? 예, 붕붕 씨의 브라보 아줌마. 가볼게요. 2절을 가볼게요. 와! 이야! 자, 소리 한번 질러!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예쁜 남자, 예쁜 여자와 멋진 남자가 만나면 3년은 행복하대요. 왜? 우리 아내야, 와이프야, 우리 남편이야, 그리고 멋진 남편 또는 예쁜 아내를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3년 지나면 2판 4판 하위 5판 다 똑같아요. 집에서 막 옷도 막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있잖아. 호랑이 그려진 거 막 꽃 그려진 거 막 입고 다니고 다 똑같아요 사는 게. 그런데 자 착한 여자와 착한 남자 배우자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대. 왜? 부모님께 잘하고 형제지간을 우애하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같이 지혜로운 사람. 예, 놀 때 놀고 풀 때 풀고 그러자 일할 때 일하고. 여기 계신 분들 걱정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 걱정을 안고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브라보 아줌마를 부르는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 자, 지혜로운 여자와 지혜로운 남자를 만난 사람들은 3대가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큼 행복하다고? 3대가 행복하다. 자, 그래서 우리 풍금씨의 브라보 아줌마는 1절부터 2절까지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중간에 안 끊을게요. 중간에 끊으니까 막 눈을 막 이렇게 하고 왜? 막 이러고 계시는데 신나고 좋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달달하고 명쾌하고 막 신나게 가시나! 궁금씨가 오시면 우리 같이 따라 불러야 돼요. 아셨죠? 예. 아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셔서 한 시간만 동안 소리 지르고 나니까 어때요? 스트레스가? 아 그렇죠. 자 앞으로도 빠지지 마시고 꾸준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궁금씨의 노래 브라보 아줌마도 대박나시라고 박수 감사 아이고 고맙습니다.